오늘 알려드릴 줄거리는 영화 문라이트입니다. 여기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에 위치한 흑인 빈민가 리버티 시티가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인종 갈등으로 흑인 폭동까지 일어났었던 마이애미는 신뢰를 잃은 공권력과 그로 인해 야기된 치안 공백 때문에 카리브해 너머에서 들어오던 마약상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어버렸는데요. 리버티 시티 주변엔 그런 마약상들의 관리 구역들이 여럿 존재했고 그중 한 구역의 책임자가 바로 쿠바 출신 마약거래상 후안이었습니다. 양아치라기보단 의리 있는 건달 스타일이었던 후안은 아름다운 여자친구 테레사와 함께 번듯한 집에 살며 마치 공무원처럼 성실하게 자기 구역에서 일어나는 마약거래 상황을 꼼꼼히 관리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폐가를 개조해 만든 자신의 마약 창고에 작고 깡마른 소년 샤이론이 숨어있는 걸 후안이 발견하면서부터 영화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간호사인 엄마와 단둘이 살던 샤이론은 왜소한 몸짓과 소심한 성격 탓에 또래 아이들로부터 지속적인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엄마까지 마약 중독자가 돼버리자 샤이론의 인생은 점점 더 힘들게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이자 흑인이면서 동성애자인 소수자 샤이론의 삶은 차별과 편견으로 가득 찬 타인들의 시선에 순응하고 맞춰가느라 홀로 외로움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는데요. 언젠가는 뭐가 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을 남에게 맡기지 말라는 후안의 충고처럼 결국 20년을 돌고 돌아 정체성 찾기를 시작한 샤이론을 보여주며 영화는 달빛 아래선 모두가 푸르다는 짧지만 강렬한 위로를 선사해줍니다. 배우들의 섬세한 감정 연기와 매력적인 색감의 화면, 거기에 감각적인 음악까지 곁들여져 한편의 시가 돼버린 영화 제89회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 문라이트는 2017년 2월 22일에 개봉했습니다.